가치 투자가 좋다는 건 알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 투자만이 살 길이다 일부 시작합니다. 가치 투자가는 다른 이들이 절망 속에 던져버리는 주식을 기쁜 마음으로 덥석채가는 주식시장의 하이에나일지도 모른다. 가치 투자는 이론대로 행동하고 기계처럼 차갑게 감정을 다스리기만 하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투자 방식이다. 가치 투자란 한마디로 헐값에 사서 제값에 파는 투자 방법이다. 주식시장은 어찌 보면 인간 감정의 복합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어느 한 감정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결국 종목 선택에 있다. 핵심은 싸게 사는 것이다. 주가가 싸지려면 인기를 잃고 버려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 투자자는 역발상 투자자이다. 경제 전반의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치 투자이다. 워런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라 했다. 오를 주식보다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주식을 사라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법이다. 모두가 접는 사양 산업에서 다른 기업들이 도태될 때 살아남는 기업은 반사적으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각광받는 신기술 기업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워런 버핏은 독점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한다. 고객이 필요로 하고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격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독점 기업이다.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기업이 진입장벽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진입장벽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도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설사 PER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계속 증가한다면 그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속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지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피터 린치는 말했다. 어떤 산업의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산업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투자자 존 네프는 주가가 폭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560%의 수익을 올렸다. 투자 수익 중 40%가 배당 수익이었다.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라면 그만큼 재무구조가 좋다는 얘기다. 이렇듯 가치 투자자는 편안한 투자를 좋아한다. 배당이란 안전장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인내뿐이다. 이익이 늘면서 배당도 느는 기업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배당 투자는 연말에 나오는 배당을 보고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배당락이 이뤄져 주가가 하락할 시점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투자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결과는 낮은 수익률이거나 손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회사가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힘들다. 그러기에 자사주 매입은 그 기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작가도 대주주가 주식을 살 때 따라 사서 손해를 본 경험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회사가 크고 인기가 좋다고 우량주가 아니다. 진정한 우량주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변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가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